오늘은 장미 그 꽃 잘 달리라고 가지치기를 좀 해줄 건데, 요렇게 지금, 자르기 전에, 요렇게 지금 상태 안 좋은 것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꽃이 폈을 땐 참 좋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일거리랍니다. 그런데 해줘야, 아이고, 다음번에 꽃이 잘 나요.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이만큼씩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사실 자르는 게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지저분한 건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잘라주는 게, 비가 온 다음에 깨끗이 그냥 잘라주는 게 훨씬, 이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고 홍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이 위에도 보면, 와, 이미 좀 잘랐었던 것도 있고, 그럼 다음번에 이제 여기서 또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팔이 좀, 아유, 귀찮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도 그냥, 아이고, 귀찮을 때는 요거 요거 하나하나씩 안 따고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아, 비가 왔어가지고, 은근히 제가 다리가 짧아서 힘드네요. 으이구, 으이구. 이야, 이렇게. 사실 이거 자르는 건 힘든 게 아닌데, 이제 높이 올렸더니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이 위에도 보이시죠? 이것도 다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 찍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밑에 있는 거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그냥 잘라버려요, 편하게. 저쪽에 와서 잘라볼까? 지금 장미가 잘라줬더니 좀 한결 싹 없어졌네요. 이쪽은 지금 목향 장미는 올해 아주 진짜 대단히 잘 났어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아직 쟤네들은 그냥 조금 더 지켜봐도 되고, 아까 제가 잘랐던 것처럼 너무 시든 것들, 그런 거는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훨씬 장미도 병도 덜 걸리고 꽃도 잘 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장미도 저희 콩새님이 관리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주로 구경하는 입장이지만, 요거는 재밌어서 제가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이렇게 쉽죠? 너무 쉽죠? 이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라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가지치기 하고서는 이렇게 남은 거였네. 이렇게 지금 일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것들 잘라주면 됩니다.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얘는 남겨두고, 이렇게 시들은 아이들 다 잘라줍니다. 아, 모자 쓰고 해야지. 너무 뜨겁네요. 아, 너무 덥다. 저쪽은 아예 하얀 게, 하얀 장미도 있는데 정리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목향 장미는 진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빨간 꽃을 촌스러운데 여기저기 정원에서 심나 했더니, 진짜 꽃이 오래가고, 그리고 시드는 것도 천천히 시드는 것 같고, 사람들 사랑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에서는 빨간색이 도드라져서 괜찮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있지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지금 시든 아이들, 꽃잎이 다 떨어진 아이들도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해줄 때 무디게 딱 자르면 안 되고 깨끗하게 똑 따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병충해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아, 예쁘다.
목향장미가 이래서 좋아하나 보나. 아, 진짜 이쁘다. 장미 울타리만큼 5월, 6월을 정원을 화려하게 해주는 꽃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듭니다. 아, 올해는 조팝나무가 살짝 좀 안 예쁘게 조팝꽃이 피었는데, 조팝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삼색 조팝이랑 황금 조팝이랑 섞인 건데, 개인적으로 삼색 조팝이 더 예쁘네요. 꽃이 지금 거의 지고 있어요. 다시 장미를 자르러 가볼까요? 장미, 장미, 장미. 문을 열어서. 저기도 안젤라 장미 밖에도 있고, 목향 장미도 많고. 이쪽에, 목향 장미 시든 게 별로 없네요. 비를 맞았는데도, 이 정도면 그냥 둬도 돼요. 구경이나 좀 해볼까요? 아, 이쪽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 빨간색이 야외에선 촌스럽지 않죠? 저도 파스텔 톤이 더 예쁠 거라 생각했는데,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파스텔 톤 심었다가 원색으로 바꾼다고. 자연의 색이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스탠다드 장미인데,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해마다 이렇게 꽃송이가 크게 나는데, 조금 관리가 잘못돼서 병충해가 살짝, 장미 색이 좀 예쁘진 않네요. 시들면서. 이건 주황색상. 이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보고서는 별로면 이쪽 밑에를 목을, 목대를 똑 따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또 몽우리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사계 장미. 저희 집 장미들은 거의 다 사계예요. 저희 뒷마당에도 거의 울타리는 다 장미 울타리로 저희는 했기 때문에, 지금 목향 장미가 제일 많고, 그래서 아직은 잘라줄 게 없고요. 최근에 홍세님이 팔이 좀 나아지셔서 삼색 버드나무 이발했네요. 완전 산발했었는데. 여기도 조팝나무 좀 심었고, 이쪽에 안젤라 장미는 이제 피고지고 얘도 하는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목장장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는 것 같은데, 대신에 얘도, 아, 향 좋다. 얘도 굉장히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해줘야 돼요. 그냥 손이 짧은 게 짧은 게 훨씬. 열심히 잘라줍니다. 원래도 손끝이 야물지 못하는데, 지금 유튜브 촬영하면서 자르니까 더 웃기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냥 이대로 잘라줘도 돼요. 하나하나 자르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여기 또 시든 가지도 그냥 잘라주세요. 이런 것도 정리 차원에서. 와,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또 올라옵니다. 근데 향이 너무 좋네요. 목향도. 안젤라 장미 목향이라는 입에 배서. 이게 보이는 대로 다. 가위 들고 있다가 지나가다 그냥 심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거의 다 없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꽃을 또 자꾸 보고 싶으면 몽우리를 제거해줘야 다음번에 또 장려해봐요. 지금 휑한데 이거 좀 털어주고. 어차피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우드도 떨어지죠? 안 잘라도 피고지고 합니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럼 이렇게 새 몽우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얘는 늦가을까지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장미예요. 아주 기특해. 잠깐 폈다가 지면 너무 아쉬우니까. 이렇게 계속 제대로 내가 찍고 있는 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 이쪽 딱 보면, 잘라놓은 거 보면 없죠. 이쪽은 다 잘라가지고. 내 옆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안 잘라 장미도 피고지고 하는 꽃이라서 장미 정원에 장미 울타리 하고 싶으신 분들 강하게 추천드려요. 저는 나머지를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